오늘은 잘 녹음되고 있겠죠? 오늘은 이거 장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장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장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 보지 말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볼밸브 부분인데 이걸 이 부분이 닫고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항상 열려 있는 부분이에요. 열려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중간에 닫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더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면 되고 여기를 잠그면 이쪽으로 당연히 안 가겠죠? 이쪽으로만 가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막대기에 중간에 볼밸브가 있어요. 볼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항상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항상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가 있으면 이 밸브를 잠그면 당연히 이쪽으로 물이 안 나가겠죠?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계가 세니까 수압을 계속 밑에 연결돼 있어서 계속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막아버리면 그렇죠? 물을 안 쓰거나 그러면 수압이 계속 쌓여서 여기가 터질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여기 물을 계속 잠갔는데 물을 넣어주니까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구멍이 하나 있으면 여기를 막아 놓을 경우에 구멍으로 물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터지진 않겠죠. 압력은 좀 생길 거예요. 그지만 터지진 않아요.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치가 돼 있는 거를 사면 되는데 이 장치가 없을 경우에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게 보면 단니플이라고 하는 거 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쇠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중 모터에 맞는 니플이 다 틀려요. 이 사이즈가 요 사이즈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있잖아요. 15mm, 15A라고 써 있죠. 10mm, 8mm, 8mm, 그다음에 10m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다시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8분의 3,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즈가 자기 이제 수중 모터 이거 있죠? 수중 모터의 위에 부분에 제거 나오네요. 여기에 꽂는 사이즈가 몇인지 자로 재서 잴수 있는 자 있잖아요. 왜그버니컬 캘리퍼스 이건데 이게 디지털 자라고 하는데 이걸로 재면 되거든요. 이걸로 해서 이제 그 사이즈를 재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아까 어디 있었냐? 여기 보면 이 톱니 있잖아요. 이 톱니까지 재야 돼요. 톱니 안쪽을 톱니가 이렇게 있으면 톱니 이제 겉에를 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좀 어려울 텐데 알면 사이즈 자기 이제 수중 모터 사이즈를 알면 괜찮은데 모를 거예요. 대부분 모르니까 수중 모터 이제 끼우는 거그 철문점 아저씨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제 아까 그 자로 이 겉에를 재서 이제 똑 맞는 얼추 맞겠다 하는 거를 이제 구매해서 이렇게 생긴 걸 구매해서 하면 되고 또 요것도 앞에 요 위에 머리도 이제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머리 있잖아요. 요 머리도 또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이 뭐 15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32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호수에 맞는 거를 이제 맞추면 되죠.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5라고 쳐요. 15라고 치면, 아니다. 32라고 치면, 32 정도 되니까, 32라고 치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50이라고 치고, 재보니까, 그쵸? 50이라고. 밑에는 뿌리는 50이고, 이 위에는 이제 호수 연결하는 곳은, 32 정도. 그러면 이제 호수를 연결해서, 연결하고, 여기 이제 아까 그 그림 그린 거죠? 다시 한번 또 그려야죠. 상세하게. 호수를 단 니폴에 연결해서 지금 연결했어요. 이거를 수중부터 밑에 있고 연결했다면 여기 올라가면 또 이제 그걸 다 파이프를 연결해야죠. 호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 했어?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쓸수 있으면 파이프 그 호수를 연결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쵸? 그럼 이거 나사선 맞는 걸만 끼면 될 거예요. 근데 그 구하기 어려울 거야, 아마.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호수를 연결해야겠죠? 호스를 여기서 연결해서 케이블 다그 타이 있죠? 밴드를 여기를 딱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또 밴드를 연결하고 아까 단니플 반대로 돼 있는 거 이거 이제 아까 그거는 또 그거예요. 수중모터에 쓰는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까. 근데 수중모터에 쓰는 이 나사선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수중모터에 쓰는 거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사선이 다 달라요. 그냥 일반 파이프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히 그 수중모터 니플이라고 제거 나오죠? 이렇게 단 니플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고 천천히 하는 이유가 헷갈리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호수를 연결하고 반도로 해서 이렇게 물안 나오게 감았어요. 그러면 노예 똑같이 반대로 역으로 해줘야겠죠. 해서 이제 파이프 단 니플 니플이라고 하는데 니플 연결해서 이제 파이프 연결하고 아니면 바로 아까 볼베이브라고 해서 볼베이브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단 니플을 연결하고 니플을 연결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T자 이렇게. 아이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만들려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T자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T자를 돼 있는 거 여기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단니플 요거 있죠? 만든 걸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호수를 여기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 T자를 여기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볼베브
리플이 아니라 어그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양쪽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또 갑자기 생각나네. 이렇게인 거. 이렇게인 게 요거 있다. 아, 이게 단리플이구나. 리플이라고 했나 봐요. 이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거 이름을. 이게 단리플이구나. 이게 단리플인데 이걸 연결해서 이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이름만 다시 알면 되겠네요. 이거 이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올걸요? 구리. 니플이라고 하죠. 이것도 니플이라고 하는데 호스 니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이 사진 보여주고 아저씨한테 지금 이렇게 만들 거다. 그 철무지 아저씨한테 이렇게 만들 거다. 물이 이쪽으로 나가고 여긴 닫고 그다음 이렇게 연결할 거다. 이제 철무지 아저씨한테 얘기해 주면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아저씨도 바보가 아니니까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관 같은 거 이제 해본 경험도 있고 아저씨들 모르는 아저씨도 있는데 아는 아저씨들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터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지만 설명하는 거네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보여요, 자료가. 그래서 대충 그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물이 이렇게 호수에서 수중모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 이제 그거죠. 볼밸브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밸브를 잠그면 물이 옆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을 이제 열어놓으면 중간 정도 열어놓으면 여기로 나가고 여기로 나가는데 여기 더 넓으니까 여기를 더 많이 나가고 만약에 잠궈 놓으면 물이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는 거죠. 굉장히 쉬운 장치인데 이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는데 진짜 쉬워요. 진짜 쉬운데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호수 끝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통 안에서 이걸 통 안에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물통이 동그라니까 대부분 그러면 물이 이렇게 그냥 회전하기 때문에 소리가 덜하죠. 만약에 여기 딱 끊어놓고 그냥 내미두면 물이 벽으로 팍 치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나고.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만드는 방법이랑 요거 이제 원리랑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설명해 드렸고 여기 이제 자료가 많아요.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호수가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호수가 이제 있어서 물이 벽으로 쳐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회전해서 때문에 압력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죠. 물어보는 거 있으면 알려줄 텐데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한다면서 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
단잎불이라고 하잖아요. 단잎불. 니뿔이라고 하는데, 그 수중부터 니뿔이라고 하는데, 수중부터 니뿔이라고 이제 틀리다고 했죠. 수중부터 니뿔은 여기가 칸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중부터 니뿔을 이제 구매했다고 치면 일반 파이프 리프라고 이제 같이 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서 했는데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어려우니까. 그 파이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도 이제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으면 이걸 똑같은 걸 사서, 아까 요거 있잖아요, 협신 150와트 이거 있는 거 사서 구매하셔서 쓰면 되고, 아니다 하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아까 어려운 부분이 그 뭐지, 수중모터 부분에서 이제 파이프로 연결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호스로 연결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